그러면 디에시 먼저 문장 카드 전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Fork. Fork. F-O-R-K. 뭐라고요, 발음이? Fork. Fork. Plate. Plate. P-L-A-T-E. Okay. Want. Want. W-A-T. 어 아니고 아니요 N-T. Okay. 너. Knife. Knife. K-N-I-F-E. Okay. 자, knife에서 특이한 점은 뭐예요? 어, A 소리가 난다. K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타이프게요. N이 소리가 안 나는. 크나이프가 아니고 나이프라는 거. 네. 그래서 spoon. spoon. S-P-O-O-N. 오케이. 오오는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죠? 우. 우 소리 난다고 배웠죠. 그렇습니까? spoon. 얼마야? spoon. 오케이. 계속해서. 어, 그 B B O W L. 발음은? bowl. bow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bowl, spoon, knife, plate, fork의 공통점은? 어, 전부 다. 아, 그거 이름씩. 전부 다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네. 셀 수 있나요? 네. 하나 있으면 a fork, a plate, a knife, a spoon, a bowl 하겠죠. 네. 됐습니까? 그리고 둘 이상 있으면 forks, plate.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면 ps가 발음이 어려워요. ps가 네.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ph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소리내는 knives 이렇게 됩니다. 네. 칼들, spoons, bowls. 됐습니까? 네. 오케이. want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뭐나 뭐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도나 더즈. 그렇죠. 도나 또는 더즈가 들어 있을 때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 저 쓰기 모두 맞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만들어 가겠습니다. 뒤에 10.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점원이 뭐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그래서 you want는 무슨 뜻이에요? You want. Do you want 말고 you want는 너는 원한다. 그렇죠. 너는 원한다죠. 얘가 하다시니까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있던 두가 이렇게 do you 조심해야 될 건 are you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do는 그럼 뭐 대신 왔죠? 그 아까 그 아까 어 그거 뭐였지? 앞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 상대방이 어 do you want a fork 뭐였지? 아 이거 뭐요? 이렇게 생긴 거 아 fork do you want a fork 라고 물어봤어요. yes 네. I do는 뭐 대신 왔어요? do는 do you 아 그러니까 a fork 어 do가 하다시인데 이름씩 대신 뭡니까? 아니야 하다시라며. 그럼 하다시 대신 왔지. Yes, I want a fork 대신 왔죠. I want a fork 하면 무슨 뜻이에요? I want a fork. 나는 원한다. 하나의 포크를. 포크를 원한다라는 얘기니까 두는 want a fork 대신 왔죠. 대신 오는 하다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knife 같은 단어들을 셀 수 있기 때문에 문장에 사용할 때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말과 다르게 이런 것도 하나의 칼 이런 식으로 네. 개수를 밝혀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런 물어봤더니 Yes, I want a knife. Yes, I want은 아닌 것 같고 yes, 아, I, yes, I do.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 I want a knife. I want a knife. 그러면 do는 뭐 대신 왔어요? do는 want a knife. 그렇죠. 여기 있네요. 똑같은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이거 대신 왔으니까. Yes, I do.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 대답이 좀 다르네요. No, I don't. I want a ball. I want a ball. No, I don't. I want a ball. 이번엔 don't가 뭐 대신 온 게 아니고 don't 뒤에 생략됐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요? Don't 그 PL 그거 이렇게 plate. Don't. 나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난 좋아한다. I like.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는. I don't. 이거 끝나요? Don't plate. 그렇습니까? 아, 난 좋아한다는 like. I like고 난 좋아하지 않는다는 I don't like인 줄 알았는데. 어? 오케이. 그러면 No, I don't 뒤에 뭐가 생겼댔겠어요? Like. Like? Don't like. Don't like plate. 'I don't want a plate'겠죠. 'I don't like a plate'가 아니고요. 나는 네. 접시를 좋아하지 않는답니까? 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면 나는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릇을 원한다 이 말이잖아. 네. 나는 원한다. I want. I want. 나 원하지 want. 않는다. I don't like. 자, 정신 차리세요.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Don't. No, I don't. 난 좋아한다. I want. 잘 들어. 네. 난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나는 원한다. I want. 난 원하지 않는다. I don't, I want, don't, I don't want. 뭘 알게 됐어요, 방금 한 거 가지고? 뭐뭐 한다와 뭐뭐 하지 않는다를 방금 연습했죠? 네. 나는 간다. I go. 나는 가지 않는다. I don't go. 난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나는 원한다. I want. 난 원하지 않는다. I want, don't. I don't want. 헤이,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No, I don't. I want a ball. 끝까지 다 말해야지. No, I don't want a plate. I want a ball이라니까. No, I don't want a plate. I want a ball.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한다 하고 뭐뭐 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하는지 하다시 앞에 don't를 넣으면 이게 하다시잖아요. 네. don't 뒤에 하다시 가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된다. 네. 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쓰기는 100점이고 말하기는 버벅버벅.